사이에 두고 두 손을 잡은 채 담소를 나눴으며 이후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쪽과 남쪽을 나누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인데요. 이제는 취재진까지도 다 물리고 두 정상이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경려는 협정 통화협정 전환이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선언문에 담겼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네, 직접 예 남북 공동 발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파란색의 내가 손이 나는 왜 맨날 다시 사장님 분명 기억을 하시 이렇게 사장님 나가시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장문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임종은 한반도 평화법원 명예이사장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입니다. 윤정은 국회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입니다.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고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입니다. 한혜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남광표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다수 조용필님입니다. 다수 윤건영님입니다. 임상준 국가정보원 2차장입니다. 송인배 1부속 비서관입니다. 유성아 2부소 비서관입니다. 주영웅 경호처장입니다. 이상으로 남측 참석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당대의 부위원장입니다. 최희 당장의 부위원장입니다. 김여정 당장의 일부장입니다. 김승남 당장의 일부장입니다. 이성근 조국통합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입장입니다. 김영남 당 국무위원회 부장입니다. 삼지연 악단 당장 현성원입니다. 사영미 마라봉 악단 연주가입니다. 일단 성악배우입니다. 처음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남북한의 예.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 그죠? 두 사람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